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과콜라트입니다. 오늘이 수요일입니다. 지금 현재 저녁 6시가 다 돼갑니다. 저녁 무렵에 제가 로얄 후지 14년생 어느 정도 착색이 발견되고 있는가 다시 중간 확인차 현장에 들러봤습니다. 저와 함께 현장으로 한번 이동을 해보겠습니다. 착색 발견이 5일 전보다가 상당히 더 많이 진행이 되었습니다. 미색이 거의 보이지 않을 정도로 밝게 물들었습니다. 아주 보시면은 아주 깨끗하게 로얄 후지 고유의 특색을 나타내고 줄무늬가 선명하게 발견되었습니다. 이 잎과 열매의 보색 대비가 더욱더 뚜렷해졌습니다. 참 색깔 잘났습니다. 제가 만 5일 만에 들려왔는데 어느 정도 착색이 진행됐는가 다시 한 번 더 확인차 들러봤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상단부는 당연히 빨갛겠죠. 상단부나 이 바깥쪽에 있는 가지에 달린 착화된 열매 또는 이 중요한 것은 이 하단부에 여기는 보면은 현재 은박지가 없습니다. 은박지가 없는 상태에서 이 끝사과 그 다음에 여기는 햇빛이 들지 못하는 수건 안쪽입니다. 그 부분에도 붉게 착색이 다 발견됐습니다. 그래서 밑에서 위로 보면은 아주 붉게 잘 발견됐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다 비배 관리다. 그래서 우리가 잎 소지 저겹도 중요하고 잎 관리도 중요하고 휴지 배치도 당연히 중요합니다. 하늘 햇빛도 당연히 중요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배 관리도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다. 여기는 보면은 이 잎이 전혀 현재 없습니다. 열매가 하나, 둘, 셋, 네 개 있는데 여기에 잎이 달랑 한 장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붉게 발견된 모습을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결과적으로 미량원소, 즉 비배 관리에 답이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저 안쪽으로 보셔도 전체적으로 보시면은 색깔이 아주 붉게 잘 발견되었습니다. 제가 줌을 통해서 저 안쪽의 부분에도 색깔이 잘 났는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현재 보시다시피 아주 잘 붉게 발견이 잘 됐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난번에도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평균 착과량은 대략 농작물 재보험 가입 조사표 기준 하면은 대략 380개 정도가 착과됐습니다. 상당히 다수확입니다. 여기는 M9 이중 전목묘 재식 거리는 4 곱하기 2가 되겠습니다. 이 은박지 표복 상태는 바닥이 전체 전면 표복을 다 하신 상태입니다. 그래서 아주 붉게 깨끗하게 잘 발견됐다는 생각이 듭니다. 옆 라이드로 이동해서 또 색깔이 잘 나는지 한 번 더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지난 5일보다는 상당히 더 빨갛게 단풍이 들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한번 이동을 해서 한 번 더 관찰해 보겠습니다. 당연히 이 주간 상단부는 당연히 색깔이 잘 나겠죠. 그리고 바깥 부분에 있는 라인도 색깔이 잘 발견되기 마련인데 문제는 낙엽된 자리, 잎이 없는 자리. 여기도 보시면은 잎이 주위에 전혀 없습니다. 이 주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발견됐고 또한 이 밑에도 보시면은 은박지도 현재 없는 상태죠. 없는 상태면서 그늘이 많이 지는 부분인데도 붉게 다 발견이 됐습니다. 이것이 바로 핵심은 바로 미량원소의 시비, 즉 비배 관리에 답이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게 확실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미량원소 시비는 작년 연도에 표가 안 납니다. 최하 3년 이상 지속적으로 여러분들이 시비를 해주셔야 좋은 착색 발전을 유도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작은 담화든 굵은 담화든 똑같이 이렇게 색깔이 났습니다. 여러분들도 이 사콜라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여러분들이 현장에 적용하시면은 나중에 상당히 고품질의 사과를 여러분들이 생산할 수 있다는 그런 자신감을 제가 들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현장의 증거입니다. 농업은 결과적으로 결과물이 어떻느냐 그것이 이 가을에 답을 다 해줍니다. 자, 결과지군이 쭉쭉 늘어져가지고 착화된 모습이죠. 어느 하나 특별한 예외 없이 똑같이 붉은색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상당히 착색이 우수하다고 판단됩니다. 우리 사콜라 정례 멤버 밴드 회원들께서도 상당히 밴드에 올라온 사진을 보니까 상당히 농사를 잘 짓는 그런 농가들도 제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이 결과지군이 다 하수돼서 과형도 상당히 좋고 이 그늘 속에서도 이렇게 붉게 착색이 되는 것이 하나의 큰 장점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역시 그것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결과적으로 토양의 비배관리, 미량원소의 지속적인 시비, 그 시비 시기는 수확 후에 300평당 2포, 또 3월 말경 발아전에 그때 300평당 또 2포, 5월 말에 인산가리 토양 시비, 또 만약에 수세가 강하고 그에 당일 정도에 강우량이 많다 그러면 7월 20일 이후에 황산가리를 토양 시비를 한 번 더 권장을 드립니다. 물론 칼슘 살포는 잘 아시다시피 지금 현재 하시는 방향대로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어느 곳 하나라도 미색이 없습니다. 물론 아주 간혹 한두 개가 미색이 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아주 기본 가까이 착화되는 이런 일면 사실 색깔이 조금 덜 나는 부분이 있는데 여기도 똑같이 이렇게 발견이 되었습니다. 상당히 진하게 깨끗하게 여기는 수확 한 25일 정도 전후에 한 25일경에 수확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자, 전체로 보시면은 상단부나 중단부나 하단부나 또 수간 저 안쪽이나 저 늘어진 햇빛이 들어가지 못하는 저런 부분도 똑같이 색깔을 잘 나타냈습니다. 전체적으로 밝았습니다. 다 똑같습니다. 똑같고 특히 저 햇빛이 다 잘 들어가지 못한 일단주지에 늘어진 저 결과적으로 착화된 열매를 한번 보십시오. 네, 상단부나 이렇게 늘어진 가지나 햇빛을 잘 받지 못하는 부분에 있는 열매도 똑같이 색깔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현재 6시가 다 됐습니다. 오후 6시입니다. 그래서 제가 한 번 더 확인차 들러봤는데 아주 착색 상태가 우수하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다. 나무 끝에 이 바깥쪽에 있는 착색 상태, 나무의 안쪽에 있는 착색 상태, 또 이 그늘 속의 상태, 그리고 저 끝사과, 끝사과에도 착색이 많이 났죠. 자, 이런 걸 우리가 유심히 관찰을 해보고 여기 해답은 결과적으로 미량 원소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수세 관리 문제, 함부로 퇴비를 시비하지 않는 것, 화학 비료 살포는 지양해달라 이런 말씀을 또 드리고, 오늘 한 가수를 들러보니까 한 나무에 일반 퇴비를 한 포를 준다고 한번 갖다 놓으신 분이 계십니다. 한 나무에 한 포, 제 입장에서는 깜짝 놀랄 일입니다. 그래 하시면 안 된다. 물론 세력이 약한 나무를 줄 수가 있지만은 전반적으로 세력이 강한 나무는 절대 무시비를 원칙으로 하되 단 미량 원소만 주신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인지를 하셔야 됩니다. 또 그분은 퇴비는 수확 후에 늦가을에 주는 게 맞는데 내년 3월 말에 주신답니다. 그러니까 제가 더 깜짝 놀랐습니다. 3월 말에 준 일반 퇴비는 6월 말 이후에 빨아먹기 때문에 뿌리 흡수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도장기 발생이 많고 가을에 착색 때문에 곤혹을 많이 겪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름 시비는 함부로 하지 말아달라. 물론 당연히 키우는 나무는 그름을 줘야 되겠죠. 석회성 비료도 겸용하셔야 되겠죠. 그런 부분이 있다. 또 제가 한 가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나는 내 밭에 잎도 낙엽이 안 되고 큰 문제가 없는데 왜 지금 색깔이 다른 집보다 나타나지 못하고 있느냐, 색깔이 불량하냐, 그걸 자세히 보시면은 현재 잎은 낙엽이 안 되고 싱싱하더라도, 물론 질소가 많을 수 있겠습니다만 잎에 응애가 많습니다. 응애가 많은 그런 가수원에는 지금 착색 발련이 제대로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왜? 잎이 제 역할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응애가 있다면 지금이라도 응애약을 쳐야 됩니다. 응애를 잡아야만이 여러분이 원활히 착색이 됩니다. 응애 때문에 잎이 광합성 활동 제 역할을 못하기 때문에 색깔이 안 나는 겁니다. 그래서 한 분이 문의가 오셨는데 제가 사진을 확대해 보니까 응애가 바글바글합니다. 그러니까 깔이 날 수가 없는 겁니다. 제가 과거에도 응애가 심한 가수원에 색깔이 나지 않는 경우를 몇 번 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이라도 나는 잎이 이렇게 정상적인데 왜 색깔이 나지 않느냐, 나는 3년 5년 동안 무시비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깔이 나지 않느냐, 사콜라에서 미동수 주라 뭘 주라 뭘 주라 다 시켰는데 왜 깔이 안 나느냐, 그런 가수원에는 반드시 응애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응애 여부를 빡 확인하시고 응애가 있다면 응애약을 빨리 살포해야 잎이 제대로 활동을 하고 정상적인 착색을 빨리 우리가 당길 수 있습니다. 참 이렇게 이 착색이 이쁜 걸 보면은 마음이 설레이고 가슴이 쿵쿵 뜁니다. 아주 참 알도 이어나 상당히 굵습니다. 굵고 색깔도 아주 진하게 밝게 진하게 잘 나타났습니다. 의외로 이 착과량이 많아서 꽃눈이 걱정됐는데 뭐 나름대로 상당히 단과지가 형성이 됐고, 우리 가원지께서 오셨네요. 요새 뭐 나락 하시잖아요. 벼민이라고. 제가 저 5일 만에 저는 뭐 항상 이 저 현장 확인하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또 어떻게 진행됐나 여부를 지금 6시 됐지 않습니까? 깔이 뭐 아니 뭐 아주 뭐 마음에 들기 때문에. 그래 가원 주인이 마음에 들면 되는 겁니다. 제가 또 제 3자적 입장에서 관찰해봐도 아주 이 보시다시피 아주 진하게 밝게 잘 났습니다. 나는 아직까지 견학된기도 이런 가수는 내가 했지만은 그러니까요. 예. 참 그 유독 여기는 미색도 없이 제가 주목하는 거는 여기 밑에 하단부는 햇빛이 잘 안 들어오거든요. 구석구석에는 25일 날 100% 다 여기는 햇빛이 안 들어온단 말입니다. 잘 안 들어온 그죠? 물론 뭐 주전 주지에 배치는 잘 했습니다만 이런 데 보시면 햇빛이 안 들어온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전부 다 밝았습니다. 또한 여기도
은박지가 없는 부분인데도 또 색깔이 다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게 역시 그 핵심은 제가 봐서는 비배관리, 이 비배관리, 미량원소의 시비, 그런 걸 좀 아끼시고 그런 건데, 하여튼 원래 뭐 현재까지는 제가 봐서는 아주 성공작이다. 그래서 이건 해발에 80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논이고, 더군다나 이중 대목이고, 그래서 상당히 이 우수한 이 색깔을 내기 힘든 가수에도 불구하고 그게 대단한 거죠. 뭐 해발에 한 250 정도 뭐 더 좋았을 건데 뭐 그런 조건이 안 되다 보니까 이 99% 100% 다 나왔을 거 아니에요. 제가 봐서는 뭐 아주 액화에 달린 한두 개 빼고는 25일날 싹 수확할 예, 제가 봐서 예, 5일간 98%를 일시에 수확 가능하다 이렇게 객관적으로 판단이 됩니다. 현 내가 계획은 100% 하려고 그래요. 그거는 뭐 우리 회장님들 하시고 객관적으로 봤을 때는 한 98% 이상 거의 100%죠. 예, 100%죠. 또 시간이 또 한 일주일 예, 그렇죠. 그 제가 봐서 일부 지금은 뭐 제가 보니까 열과가 가끔 한두 개 보이는데 일부 열과 현상이 꼭지 열과 몇 개씩 나옵니다. 예, 그건 아셔야 됩니다. 예, 예. 그건 뭐 어쩔 수 없지 지금. 네, 예, 그런 상황이다. 아, 참 마음이 드네요. 아침에 봐도 빨갛고 저녁에 봐도 빨갛습니다. 저 땅은 더해. 아, 그래서 이 밭이 총 네 땡인데 네 땡이 다 잘났죠. 아, 참 대단합니다. 예, 예. 과수 전문 방송 사과콜라 TV였습니다. 적극적인 응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사과콜라는 항상 여러분들과 함께 동행을 합니다. 자, 여러분 감사합니다.